애 키우고 집안일 하고 일하고 살다 보니까 똑같이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서로 집에 와서도 별 얘기 안 하고. 돈 벌어야죠. 돈 못 벌면은 솔직히 집에서 남편 역할도 뭐 아빠 역할도 못하는 거고 결론은 내 자신한테 계속 채찍질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나 스스로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현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뭐 잊고 싶은 거죠, 그냥.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는 그냥 잊고 싶으니까 술을 먹게 되고,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. 경마장을 찾는 경마팬 10명 가운데 6명은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? 그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 법정에서는 여성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40대 이상의 중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참다 못해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